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구자읍에 살고 있는 보솜이 보호자 보솜 할망입니다. 보솜이와 함께 구자읍 월정리서 산 지는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보솜이는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솜이는 유기견으로 관광객분이 길에서 구조한 강아지였어요. 어두운 밤에 차도 위에서 너무 위험하게 차를 쫓아다니면서 일단은 차에 태워서 데리고 오셨대요. 자기들이 서울을 가야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많은 관광객분들이 또 유기견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해요. 대부분 119를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 경찰을 부르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읍사무소나 제주도 동물보호소를 검색해서 전화해서 그렇게 강아지를 인계해서 보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아무래도 제주시 외에는 거의 다 시골 지역으로 보시면 돼요. 농어촌 마을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묶어 키우는 마당개들이 참 많은 것들이 동물병원이 멀리 있고 또 인식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하지 않았고 유기견들로 인해서 묶여 있는 강아지들도 새끼를 낳고 또그 새끼를 주인이 다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길에 유기하거나 밭에 유기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고 관광객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가 구조하여 데려갈 수는 없으니 동물보호소에 가면 주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린 강아지들도 거기서 입양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보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그렇게 들어오는 강아지들이 한 주에도 100마리, 200마리라는 사실이에요. 오, 그 강아지들에게는 10일간의 공고 기한이 주어집니다. 그 말인즉슨 10일 동안은 혹시라도 있을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10일이 지나면 이제는 입양을 신청하는 사람, 이그 강아지를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 주에도 100마리, 200마리 새끼 강아지부터 성견이 된 강아지들까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그 아이들에게 입양 기회가 다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특히나 관광객이 신고를 많이 하여서 그런지 타 지역에 비해서 유기견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입양률은 정말 저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70%까지 안락사가 되는 곳이고요. 입양이 제대로 되는 경우는 정말 정말 아주 아주 극소수입니다. 보소미를 발견하신 관광객분께서는 다행히도 119나 경찰 혹은 읍사무소 보호소에 전화해서 보소미를 동물보호소로 인계하지 않고 주변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상인들께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이렇게 길에서 위험하게 다녀서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얘기를 해주셨고, 그게 마침 이제 저희 가게 앞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동물 유기동물에 대해서 그나마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보호소에 가게 되면 짧은 10일간의 공고 기한 이후에 제주도는 유기견이 너무 많아서 정말 빠른 안락사가 시행이 되는 지역이다. 제가 보소미를 임시 보호하고 있으면서 시간이 걸려도 한번 주인을 찾아보겠다 말씀을 드리고 보소미를 제가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소미를 이제 찾으려고 다양한 커뮤니티에 이제 글을 올렸고요. 이제 아니나 다를까 찾는 이는 없었습니다. 보소미가 오기 전에 탄이라는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요. 탄이도 보소미랑 나이가 똑같았어요. 그리고 탄이도 제가 이제 제주시에 있는 집에 누군가 마당 앞에 버리고 간 강아지였습니다. 탄이하고 보소미하고 개월수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둘이 너무 재미있게 잘 놀아서 이제 제가 그냥 키워야겠다 그래서 보소미를 입양하게 된 경우입니다. 보소미는 이후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제주도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유기견이었던 보소미가 만약 보호소로 가서 입양이 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끼 많고 재능 많은 보소미를 우리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하실 때는 바로 신고하시기보다는 적어도 며칠은 지켜봐 주시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동물을 아는지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지켜봐 주시라고 부탁해 주시고 주인이 꼭 있을 것 같은 강아지는 사진을 찍어 당근이나 제주도 커뮤니티 등에 글을 올려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주도에 살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다치거나 아픈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제주도에 있는 동물단체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유기동물 보호소가 많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입양을 계획 중이시라면 최소 두세 번은 지역에 있는 보호소를 찾아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시면 단기라도 유기동물 임시 보호를 하는 것도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보소미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